다니셨던 기업이 좀 큰 대기업이셨나요? 예, 국내 대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저랑 근무했던 팀장들은 다 퇴사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팀장이었을 때 저와 같은 팀장이었던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.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할 때보다도 지금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다른 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영업만 횟수로 한 9년 정도지만? 예, 9년 정도 됐습니다. 그 전에는 뭐 하셨죠? 그 전에는 흔히 말하는 글로벌 회사와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고요. 18년 정도 IT 쪽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. 그럼 그때 나이 몇 살에 이제 그만두신 거였어요? 제가 48세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, 그때부터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실제는 그 굉장히 고민이 있었고요. 직장 생활을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랑, 그리고 직장 생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지 좀 더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데, 그게 친구가 하던 가게에 제안을 받게 되었고, 그걸 한 6개월 동안 제가 저녁에 와서 일 도와주면서 가게 운영도 배워보고, 그렇게 해서 6개월 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. 예, 무척 쉽지 않았습니다. 실제로 주변에서는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어려운 곳에 들어가느냐 했는데, 진짜 그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지금이라도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지금 동년배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, 대부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 저희 나이 때들이 다 이제 임금 피크제를 앞둔 세대다 보니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됐고, 대부분 이제 직장을 그만둔 케이스가 한 8, 90%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장님 연배분들은 거의 지금 다 나가신, 예, 상태인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되게 젊으신 나이인데도 지금 회사에 남아계신 분들이 없고, 거의 대부분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. 앞으로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으면 다닐 것이냐, 아니면 회사를 나와야 될 것이냐는, 예,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, 대부분은 더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회사를 나오고 있습니다. 큰 기업들도 그런가요?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제 대기업 출신으로서, 예, 대기업도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. 실제로 이제 임금 피크제가 50대 중반 이후로 이어지는데, 그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불안함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결정을 하시고 나오시는 경우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. 저랑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셨습니다. 그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사실은 자영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, 저는 결국 이제 자영업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리고 몇몇 분들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. 때문에 지금은 그 많이 찾고 계시는데, 실제로 두 분이 나오셔서 자영업을 시작하셨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폐업을 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은 아직은 일을 찾지 않으시고 다른 자영업을 좀 준비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처럼 자영업을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직장 생활은 자기 이외에 많은 조직의 힘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, 자영업은 그 조직을 제가 이끌어야 되고 제 힘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, 이게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고 사고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시더라고요.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할 때보다도 지금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다른 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나머지 10%의 지금 회사에 남아계신 분들은 왜 지금 남아계신 거예요? 보통은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은 향후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만족감이라는 것들보다는 자리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신 분들이 많고, 그런 특정 또 직무와 업군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남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죠. 제가 볼 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행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오셔야 되는 상태입니다. 올해도 저랑 근무했던 분들이 세 분이 더 나오시게 됐고, 그러니까 제가 팀장이었을 때 저와 같은 팀장이었던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. 다니셨던 기업이 좀 큰 대기업이셨나요? 예, 국내
대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저랑 근무했던 팀장들은 다 퇴사를 하셨습니다. 그분들도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업을 찾고 계신 상태고요. 예, 맞습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. 예. 저한테 문의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선뜻 말씀 못 드립니다. 왜냐하면 저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지금이야 이제 8년, 9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자영업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됐는데 그 경험을 갖기 전까지의 너무 힘든 과정들을 이분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